안녕하세요, 스카이멀티입니다. 저희의 컨텐츠는 자동차에 관한 정보와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테슬라 오토 트렁크와 오토 프렁크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트림인 퍼포먼스 트림에서도 트렁크와 프렁크를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테슬라 튜닝 중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시공입니다. 일반 내연기관은 본넷 쪽에 엔진이 위치해 있지만 테슬라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본넷 쪽을 트렁크처럼 저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앞쪽을 일명 프렁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렁크와 트렁크를 자동차 키나 스마트폰 키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내부에서도 물론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스카이멀티에서 예전에 신차 패키지를 하셨던 고객님인데요, 썬팅 필름이 굉장히 차량에 잘 어울리죠. 스파이 필름으로 썬팅을 한 차량인데 스파이 필름은 비반사 필름이고 검정색을 띠고 있어서 차량을 정말 더 검게 해주고 있고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차장이 또 있기 때문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사실 또 세차만한 게 없습니다. 깔끔한 상태로 나가고 있고요, 매주 이렇게 고객님들의 시공기도 함께 올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궁금한 자동차 튜닝들이나 스카이멀티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봐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We're dancing in the street.